떠나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중국을 가는데 중국에 가기 전에 뭐 비자랑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 뜨자마자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러 왔고요. 아 근데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뭐 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는 편이 아닌데 중국은 가기 전부터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빡세. 뭐 비자 발급받으려면은 호텔도 미리 다 예약해놔야 되고 그리고 여행 계획서도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밤새워서 다 했고요. 프린트물만 거의 한 11장? 12장? 그 정도 나왔거든요. 거의 책 한 권 되겠어. 아무튼 출발 전부터 빡세네요 진짜. 이번 여행은 뭔가 쉽지 않겠어. 그럼 일단 비자부터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중국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역시 판다의 나라. 저는 지금 막 청두에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 청두하면 뭐냐? 마라의 본고장. 그리고 삼국지의 도시.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후바오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총 5박 6일 동안 여기 청두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천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왕 온 김에 후바오도 보고 그리고 청두 오면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가보면서 청두 여기저기를 둘러볼 계획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 중국에 혼자 온 거 처음이거든요? 10일 전인가? 그때 막 가족들이랑 그거 빼고는 혼자 온 거 처음인데 아직까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여기 청두공항이 이제 막 새로 지어져가지고 되게 넓고 깨끗하고 왜 여기 중국은 중국어 못하면은 자유여행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다. 이 정도면 무난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뭐 여기 이제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시내로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아 택시? 택시? 노노노노노노 多少钱 춘시? 춘시로 춘시로 250 아 너무 비싸 250 네, 谢谢 你不坐专车 我带一个人就收你 160 160? 160이면 얼마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기다려봐 160 3만원? 3만원 비싸 오케이 역시 이제 여기 공항 1층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공항버스도 잘 돼있다고 해가지고 택시 굳이 안 타도 될 것 같아. 춘시 춘시로 50?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공항버스 티켓 구매했고요. 제가 한국에서 알리페이랑 이런 거 다 깔아오긴 했는데 혹시 안 될까봐 몰라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환전을 해오긴 했거든요. 근데 현금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현금 받네. 받는 것도 있나봐. 아 근데 진짜 덥다. 미쳤다. 여기 청주 날씨 보니까 지금 낮에 3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죽었다. It's me? Yeah. 아,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你会说中文吗? Chinese? 对. 아. 갑자기 질문 있다면서 물어보는데? WeChat. WeChat? 나 WeChat 깔아오긴 했는데. 아, 없다. 아니, WeChat 없다. 아, 오케이. 또 틱톡 나. I'm watching Fubao. Fubao? You know Fubao? I don't. You Chengdu first time? No. My university is here. 이거? 이게 뭐였지? 사천. 아, 사천대야. 대야. 아, you.
Yeah. How old are you? 22. 22? Yes. 22 달이라네. Oh, I guess. 20? 2? Me? Yeah. No. 33. 33? Oh shit, shit, oh shit. Sorry. 대부지. 지금 여기 버스 왔어요. 이거 타면은 이제 춘시로까지 바로 간다고 하거든요. 오, 쉐쉐. 티켓? 아, 예. 티켓? 아, 예. 아, 내 피부 좋다고. 쉐쉐. 푸바오, 나 푸바오. 푸바오. 유노님? Yes, yes. It's 푸바오. Chinese people like pho? Yeah, and Chinese people very like. Oh, 여기 푸바오만큼이나 여기 사육사분이 인기가 많다네. And I very like him. 아, 이 친구 한국에 오려고 한국어 반에 등록했대. 오, 열정이 대단한 걸? 니하오. 코리안. 우리 테스트. 안녕하세요. 오. How's? Hot. 좋아. Yes. 여기가 한국의 명동 느낌이네. 쇼핑몰도 엄청 많고 먹을 데도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유명하대요. 팬더 궁뎅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저 팬더 궁뎅이 사진 찍고 있어. 이게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거 그건가 봐요. 약간 중국 틱톡커 느낌? 인기 많나 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 어우 느끼해. 아니 나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서 체크인을 먼저 하자. 아니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오늘 그냥 도착하면은 저녁 먹고 바로 가가지고 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여기 재밌는 거 너무 많다. 아이고 덥다. 한번 볼까? 어?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이제 2만원대 호스텔이거든요? 근데 호스텔인데 도미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룸이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침대 있고 간이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공용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 화장실이에요. 이 정도에 2만원이면 나쁘지 않다.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나저나 지금 너무 더워. 밥 먹기 전에 간단히 물 샤워하고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거의 10시야 10시. 일단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일단 저녁을 먹어야겠다. 배고파.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많더라고. 여기가 맛집인가 봐.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겠어. 아 맛있겠다. 다 오지마. 好吃? 맛있대. 多少钱? 20. 저 이거 시켰거든요, 이거? 맛있어 보여.
미미 계좌번호? My number? Yes. 왜? 왜? We catch. 어? We catch. 위캐치? 위챗? 아. 이거 내가 왜 따가지? 이 친구들이 제 거 이거 위챗 따갔거든요. 위챗? 아, 프렌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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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드. 바이바이. 바이바이. 위챗 따였어요. 위챗. 근데 아직 오늘 첫째 날이라서 어리버리다. 어리버리.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쉐쉐. 이거 샀다. 이거 오징어 볶음 청주 와서 첫 끼니. 쪼롱.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약간 카레 맛도 나면서 마라 맛이랑 카레맛 섞인 맛?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안에 양파 볶음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도 있어. 맛있다. 솔직히 중국 음식 향신료 강하다고 해가지고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다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큰일 났다. 배가 1도 안 차. 이건 또 뭐지?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재료들 넣어가지고 약간 빙수 느낌인가 봐. 빙수 느낌. 어, 맛있겠는데? 이거 먹어봐야겠다. 어츠. 맛있대 맛있대. 물어보니까 맛있대. 또 샤오첸. 맛? 18원이래. 18원. 근데 빙수에 햄은 없나? 이렇게 이거 햄도 넣으셨거든요? 간장 같은 것도 뿌리고. 근데 맛있긴 하겠다. 비주얼은 쎄쎄. 먹고 갈 데가 없나? 지금 먹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계단에 앉아서 먹고 가야겠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미끄덩 미끄덩 거리는 거 이런 거. 이거 미끄덩 미끄덩 과일이랑 대추랑 햄이랑 얼음이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이게 아까 간장 같은 게 흑당이었네. 흑당. 약간 흑당 화채 먹는 느낌? 그리고 여기 햄이 들어가 있잖아요. 햄이 들어가서 잉 했는데 약간 햄맛이 오묘하게 살짝 나는데 맛있어. 햄도 맛있어. 여기 이제 저기 팬더 궁뎅이 있는 데가 제일 핫플인가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걸음 건너 다 팬더야. 팬더. 여기도 팬더 저기도 팬더 여기도 팬더 저기도 팬더. 짱 귀엽다. 이런 가방 같은 건 좀 탐난다. 아 이거 짱 귀엽다. 아이고 와. 지금 서로 도망가지 말라고 이거 실로 묶어놨어. 진짜 여기는 어딜 가나 팬더가 있어. 팬더 없는 곳에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건 뭐지? 꽃인가? 플라워? 제가 아니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제처럼 파나봐요. 오 좋다. 근데 냄새가 기타 좋아. 쉐쉐. 오 신기해. 어 짱 신기하다. 짱 신기하다. 오 진짜 여긴 별거 다 파네. 별거 다 팔아? 라이브 하나? 중국 틱톡커 현실판. 신기하다. 이렇게 찍 나와. 중국 틱톡. 여기는 저 아저씨 라이브 하고 있는데 라이브? 아. 샤넬? 아, 워시 한 걸람. 이 아줌마 자꾸 이렇게 자전거 타고 따라오면서 화장품 사라고? 아,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불쌍하다. 이게 밑에 대는 것도 없고 발. 지금 파는 것 같은데 지금 얘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포개져 있어. 이제 제가 강아지 키우는 입장으로서 저런 거 보면은 귀엽긴 한데 너무 불쌍해. 마음 아파. 여기는 이제 뭐 파는 거지? 여기 사람이 많네. 어,
저런 거. 응? 오시 한글런. 오케이. 도전. 로컬 감성은 야장에도 먹어줘야지. 이거. 그리고 여기 중국이 편한 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찍으면은 이렇게 메뉴판이 다 나와. 여기서 바로 주문하면 돼. 근데 영어는 없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추천해달라요, 추천. 허츠. 네, 추천, 추천. 거의 많이 드인. 거의 많이. 마파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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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두부 있어? 어, 여. 아, 이불. 아, 아, 이불. 아, 이불. 이거. 네. 그리고, 비야. 비야, 비야. 비죠, 뭐야? 비죠. 어, 비죠. 아, 비죠, 비죠, 비죠. 어. 이거 마보다, 이거 비죠. 비죠. 오케이. 好, 好. 아, 좋다. 맛있네, 이거. 이거 뭐야, 이름이. 멋있어, 한글로. 찡구동, 찡구동. 지금 여기 마파두부 나왔어요. 여기 청도 오면은 이걸 꼭 먹어봐야 된대요. 마파두부. 이렇게 한 그릇에 22원. 아, 쉬쉬. 이거 다 먹으라는 줄 알았네. 이 마파두부가 청도에서 처음 생겨난 음식이래요. 근데 그 뭐지? 진마파두부가 거기가 제일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몰라. 거기 지금 문 닫았어. 마파두부가 다 똑같겠죠? 일단 여기 춘시루에서 먹는 파두부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두부가 입에 살살 녹아. 흥두부 같아, 흥두부. 그리고 확실히 마라의 도시 맞네. 딱 씹자마자 혀가 얼얼해, 혀가 얼얼해. 아, 중국 음식 너무 잘 맞는데? 솔직히 중국 음식 난이도 높다고 해가지고 오기 전까지 이번에 중국 가면 살 빠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근데 개뿔? 살 엄청 찌겠어?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청도에 와서 별로 뭐 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시내? 시내도 간단하게 돌아보고 나름 길거리 음식도 먹고 그리고 하천 음식도 먹어보고 나름 오늘 알찼다 알찼다. 이제 내일은 푸바오 보러 가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빨리 이거 먹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청도에서의 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푸바오랑 같이 만나요. 안녕. Move. Oh! Whoa! 푸바오 보러 오실 때 이 영상 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토토나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도에 오면은 꼭 해야 한다는 것 중 한 가지, 팬더를 보러 가기 위해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나왔고요. 이제 중국 하면 팬더가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청도가 중국의 판다 대부분을 여기 청도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청도만 해도 알려진 판다 보호기지만 해도 한 6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푸바오가 있는 섬스핑기지로 가볼까 합니다. 이제 딱 오늘이 푸바오가 이제 대중한테 공개된 지가 딱 2일차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진짜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딱 제 여행 일정이랑 푸바오 공개 일정이랑 아다리가 잘 맞았어. 타이밍이 잘 맞았지 뭐. 그리고 이제 푸바오가 있는 곳은 여기 시내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는 하는데, 택시 타면은 확실히 편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왕복해가지고 1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건 너무 비싸. 그래서 저는 시트립이란 어플에서 미리 예약을 해와가지고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고요. 티켓도 제가 알아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까지 가가지고 발권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거는 이따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암튼 가보시죠. 어? 이건가? KBC 그 건물 맞은편에서 타면 된다고 했거든요, 버스를? 근데 모르겠네, 이건가? 여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긴 해. 팬다 팬다? 어? 투바오 투바오? 어? 투바오? 선수핑 선수핑 어? 선수핑 아 예 예 예 알았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대. 이거 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티켓 검사를 하고 들어가면 되나 봐요. 영화 아마 왜수? 찡부동. 영화 아마 왜수? 왜수? 뭐 잘하는 거 모르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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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的电话号码后四位哦我是安国人一个人一个人一个人你用电话号码什么电话号码进的进的哦是不是给他哦也要给他就不给你哦你认识吧我不知道呀对你等一下等一下你的电话号码后四位 你听不懂啊？你是外国人是吧？不懂，我不认识。预约成功了也是。耳朵就是医生了。哎，啥子？没有，我没有。没有啊。就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아, 이게는 저거 아니에요. 여 보시죠. 저 마스터 아니에요. 그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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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망했다. 저기? 근데 어떻게 간 거 아니야? 저기? 저기 땡큐 아니 버스 잘못 탔어. 샨스피? 맞아 아 이거 맞네. 네 아 힘들어. 엄한데 가가지고 지금 네 번 없다고 네 번을 찾아야 되고 이따가 꺼내주고 싶나? 어? 그랬네. 이제 저는 블로그 정보만 믿고 왔는데 아니었어. 이게 예약하는 사이트에 따라서 이 만나는 버스 타는 장소가 다른가 봐요. 괜히 의도치 않게 어글리 코리했는데 간다 간다 드디어 간다. 따라가면 되겠지 사람들? 어 근데 춥다. 아까 청두 시내에 있을 때만 해도 진짜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추워요. 산속이라서 그런가 봐. 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티켓을 바꿔서 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나 보다. 아 여기 푸바오 있어. 푸바오 이름판도 있어요. 푸바오 이름판. 아침부터 이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중국이 이렇게 판다의 진심인 듯인데 왜 계속 올라가지? 아 이게 버스 타면은 여기 앞까지 데려가나? 일단 여기 내리려고 해서 내렸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여기, 여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 아 푸바오 여기 있어? 푸바오? 아 푸바오 여기 있대. 아, 겁나 웃기네. 이 아저씨 장비 가져가는 거 보면은 심상치 않은데? 이 푸바오 푸바오? 아 푸바오 따라가야겠다. 역시 심상치 않아. 뛴다 뛴다 뛴다. 나도 같이 뛰어야지. 와우 이게 지금 문 열자마자 왔는데 이게 지금 다 푸바오 보려고 기다리는 줄인가 봐. 여기 지금 중국도 푸바오 인기가 장난 아닌가 봐요. 사실대로 말하면 저 한국에 있을 때도 푸바오 안 봤거든요. 보면 알겠지? 유튜브로는 많이 봤어. 유튜브로는
아 저게 끝이 아니었어. 대기 중 미쳤다. 뜨거운 뜨거운 취재 현장. 미안해 저였어. 뛰어야지 뛰어야지. 장비가 다들 삐까뻔쩍하네. 이씨 나만 안 보여. 나만 안 보여. 어 여기 보인다. 내 것만 안 보여. 내 것만. 아이씨, 한국 거에 핸드폰을 바꿔던지 해야겠다. 이게 여기 계속 못 보나 봐요. 이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밀어내네. 자꾸 밀어내.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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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사람들 끝까지 안 가지. 저 오늘 팬더 처음 보거든요. 왜 푸바오 덕질하는지 알 것 같아. 짱 귀여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푸바오나 원 없이 보고 가야겠다. 제가 진짜 맛집도 이만큼 줄 안 서거든요. 이제 푸바오 때문에 웨이팅 다 하네. 올라가고 싶어? 얘는 인기가 없어. 사람이 없어. 예전에 푸바오랑 아이바오 같아. 어떡해 어떡해. 어쩜 저렇게 귀엽게 자냐? 애기 같아 애기.
살려야지. 냄새 맡아. 맡아, 짜오. 여기 푸바오도 봤으니까 기념품샵이나 들려봐야겠다. 어, 이건 또 뭐하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뭐하는 거지? 푸바오, 러브. 우와. 아, 저렇게 찍혀서 나오는 건가 봐요. 이렇게. 어, 기념품으로 좋네. 기념품샵이나 한번 둘러볼까? 여기 지금 다 판다예요, 판다. 이렇게 아예 그냥 팬더 인형을 쌓아놓고 팔아요. 여기가 다 판다 천국이야, 판다 천국. 이런 거 봐봐, 엄청 귀여워. 내가 사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겠지만 이제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환장할 것 같은데? 어, 이런 가방도 너무 귀엽다. 이거 내가 메고 다니면 좀 그럴려나?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인형은 어차피 한국 가면 쓸모없을 것 같고 키링이나 사갈까? 키링이나? 키링은 여기 가방에 매달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푸바오가 아니고 돼지인데?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 지금 팬더가 파인애플 가방 메고 있어요. 이거 두 개 사가야겠다. 이것도 짱 귀엽죠? 꽃 안에 푸바오 있어. 이 볼펜도 진짜 귀여워. 슝! 돌아라! 슝! 슝! 이것도 사가야지. 띠용! 띠용!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냉장고에 걸어놓으면 짱 귀여울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것도 사야겠다. 짱 귀여워. 아이씨. 돈 안 쓰려고 했는데. 뽀뽀하게 만드네. 뽀뽀하게 만들어. 지만 당연히 곳을 알다. 아, 먹어. 이봐, 봐. 아, 그나저나 배가 고프네.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지금 벌써 12시거든요? 팬더만 4시간을 먹었어, 4시간을. 아,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산소평기지에서 나가는 버스는 6시였나? 6시 반 버스가 딱 한 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12시인데 6시까지는 또 기다리려 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지. 택시를 타고 가는 수밖에. 이거 식당인가? 뭐 여기 한 군데 있거든요, 이거? 뭐 파는지 볼까? 여기 후보 아이스크림 파나 본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줄까? 또 샤오첸. 아이스 반. 진짜 귀엽다. 우와. 맛은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얹은 맛. 어,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한데? 머리가 없어졌어. 아, 근데 저 오늘 팬더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여워. 역시 동물은 인체한테 무해한 동물 맞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흘리게 되는 것 같아. 이제 푸바오도 받겠다. 다음에 뭐 하지? 아, 택시도 안 잡혀있는데 여기서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여기 뭐 누들 같은 거 먹고 있거든요? 베리 스파이시. 스파이시. 아니, 짜이젠, 짜이젠. 아, 짜이젠. 아, 맛있겠다. 뭐지? 마라국수 같은 건가? 이름을 모르겠네. 이건 약간 마라짬뽕 느낌? 아닌가? 면발이 칼국수 면발이랑 비슷하니까 마라칼국수? 마라칼국수 느낌? 근데 제가 완전 국물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다 기름이야. 보이나? 기름이? 아, 그게 국물 먹는 거 아닌가? 기름맛. 아씨, 어떡하지? 여기 택시를 잡았더니 택시가 안 와요. 제일 비싼 걸로 해도 택시가 안 잡혀. 택시가 없나? 여기 오시려면은 이제 딱 두 가지. 하나는 시내에서 출발할 때 아예 왕복으로 쇼부 보고 오던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버스 타고 와가지고 6시 반에 나가던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딱 봐도 1번이 낫죠? 아, 괜히 돈 아낀다고 버스 타고 왔다가 못 나가게 생겼어. 히치하이킹이라도 해야 되나?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도 문제야. 여기서 시내까지 100km거든요, 100km?
100km를 히치하이킹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있을까? 돈을 줘도 안 가는 방국에? 아무튼 아까 티켓 산 데 가보고 있긴 한데 가면은 뭐 택시 한 대쯤은 있지 않을까요? 전두? 是不是? 전두 这里没有车只有包车 매요? 오 마이 갓. 그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택시는 어디까지 갑니까? 두장엔. 두장엔에 가서 청두까지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나요? 300바이. 두장엔 300바이. 아, 어쩔 수 없다. 300위안 달래. 300위안. 멀어서 청두까지는 안 가나 봐.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머무는 것보단 그냥 300위안 주고 가자. 我说把你送到高铁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谢谢. 그나저나 이거 좀 탐나는데? 푸바오? 아 여기 있다 티켓. 안녕 청두. 엄마 청두. 아 전체 비워. 하소. 보니까 몇 시야? 4시 10분 기차. 지금이 3시 15분이니까 딱 1시간 뒤에 청두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청두 가서 바로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고 숙소에서 어느 정도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오늘 푸바오와 함께한 반나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청도로 넘어가서 재충전 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뚝다나영입니다. 저는 지금 청두에 있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이제 팬더기지 가서 푸바오를 보고 여기 다시 청두로 돌아왔는데 여기 지하철 내리니까는 여기 지하상가에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구경할 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지하상가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하상가예요.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지하상가인데 음식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팔고 있고 이렇게 지하상가 내에 있는 식당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오,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어, 이런 거 새우인가 본데? 빵 안에 고기랑 뭐 새우랑 별거 다 넣네? 그리고 이건 어제 먹었던 거, 빙수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꼬치네, 꼬치. 꼬치도 이렇게 팔고 있고 그리고 이게 천천인가 보다, 천천. 이것도 청두 대표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반바퀴 정도 둘러봤는데 대체적으로 천천 그게 맞는 것 같아. 맛있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를 한번 먹어보자. 천천? 네, 천천.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 Where, where?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음식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지. 음식점 가면은 저희 음식점에 이런 거 팔아요 하고 음식 전시해 놓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각 테이블마다 이게 준비되어 있고 먹고 싶은 거 여기서 딱 만나서 그냥 먹는 그런 방식이었네. 두부부터? 두부가 아니었네. 어묵이었네. 약간 고기 버섯 느낌인데? 근데 천천히 원래 차갑게 먹는 건가? 이게 따뜻하진 않고 차갑긴 하거든요? 근데 맛있다. 마라탕이랑 똑같아. 마라탕을 이제 이렇게 꼬치에 담은 느낌? 근데 먹기도 이게 더 간편하고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작은 꼬치, 닭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마라 소스 맛은 다 똑같고 꼬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냐 안 오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꼬치, 꼬치 재료 종류가 많으면은 더 많겠지. 찬찬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다른 집에서도 한 번 더 먹어봐야 돼. 여기 이렇게. 我不知道你们是哪的，我看有中国吗？中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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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
와, 이렇게 게임장도 있어. 나 지하상가에 게임장도 있는 거 처음 보는데? 위니뽑기 벽에다 있다. 무슨 코카콜라 뽑기도 있어. 이거 뽑을 수 있나? 오, 뽑았다. 이제 한국은 이렇게 잡으면 딱 묻혀놔요. 근데 여기 나비 좀 센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봐봐. 진짜 많이 뽑았어. 그래도 보니까 뽑으신 거 보니까 이게 뽑힐 확률이 있나 봐. 나도 좀 해볼까? 이거 재밌겠는데? 하우 코인. 코인. 체인지. 코인. 아. 아. 오케이. 쉬쉬. 이게 보면은 30원에 코인 60개, 그리고 50원에 코인 120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요. 이렇게 우선 30원어치 바꿔봤고요.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좀 쉬워 보이는 거. 제가 이 진짜 못하고 이거를 제 손으로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약간 중국스러운 빨간색 칙촉 같은 느낌? 이거 한번 뽑아봐야겠다. 이거 도전. 잡이 없네. 잡이 없어. 아영, 아이씨. 예라이씨. 이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도 못 뽑았어요.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 봐. 만두도 맛있어 보이는데? 한 걸음. 지금 여기 중국 청주가 32도거든요? 그리고 막 가끔씩 비도 내려서 엄청 급한데, 근데 여기 지하상가는 선선하니까 괜찮네. 아무튼 지금 만두 들고 2층 가고 있어요. 2층. 2층엔 뭐가 팔까? 아, 2층은 이제 대체적으로 먹는 것보다 패션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 여긴 약간 동대문 보는 느낌인데? 원피스가 보니까 150원, 티셔츠 같은 경우는 49원. 그리고 여기 지하상가에 보시면은 네일샵, 뷰티샵도 있고. 우와, 이런 옷 약간 중국 틱톡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옷 뭔 느낌인지 알죠? 이런 옷. 여기는 이제 그건가 봐. 한복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샵? 이런 건 약간 일본 코스프레풍? 없는 게 없네. 뭐 핸드폰 가게라 핸드폰 폰케이스 가게도 있고. 청주에 2일밖에 안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중국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 3층은 또 뭐야? 3층은 뭐 별거 없네? 그냥 이렇게 나오는 출구였어. 근데 확실히 지하상가 있다가 나오니까 확 더워요. 확 더워. 그나저나 이제 진짜 배터리 없으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시 재충전하고 나왔고요. 이제 저녁으로 오늘은 훠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도
보면은 마라탕, 훠궈, 마파두부, 천천 이렇게 네 개는 꼭 먹어보라고 했는데 천천 아까 먹어봤고 마파두부 어제 맛봤고 마라탕 뭐 천천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무튼 마라탕 제외하고 훠궈 남았으니까 이제 훠궈 먹어봐야지. 오늘도 춘실회에 사람 진짜 많죠?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이 또 많어? 여기가 이제 타이굴인가 봐요. 타이굴이 청두 여행 찾아볼 때 타이굴이라는 곳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타이굴인가 봐. 얻어 걸렸어, 얻어 걸렸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명품관이야. 명품관 구찌 있고 디올 매장도 있고 여기 루이비통 있고. 와 근데 루이비통 매장 진짜 예쁘다. 약간 전통스럽게 잘 해놨네.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본데? 그 청담동 명품 거리 느낌? 확실히 그 명품 소비량이 중국이 1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매장이 아주 다 하나같이 다 삐까뻔뻑해. 어머어머 이거 연예인인가 봐. 사람들 지금 다 따라가 찍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보인가 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 춘실후에 사진 한번 잘 찍히면은 그냥 인생 역전이래. 그래서 왕홍거리? 왕홍거리라고 하나? 그래서 여자들이 완전 쫙 빼입고 사진 한 장 찍히려고 여기 온다는데 거기가 여기였나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엄청 큰 카메라 들고 다니는 남자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찍어가지고 뭐 약간 스타 발굴하는 그런 느낌인가? 아, 왕홍 이거 먹어. 간식 먹고 허거 맛집이 어딜까? 여기 지금 약간 허거 맛집 스멜 나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주미유 산도. 아우 너무 힘들다 나오네. 지금까지 하면 한 3만 부 걸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중국은 허거집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앞에 매장 앞에 준비해 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건가 봐. 여기 물이랑 과자 같은 거 준비돼 있어요. 아주 활기차구만. 맛있는 냄새나 맛있는 냄새. 지금 허거 시켰는데 와 엄청 빨개. 이거 한국에서 먹던 허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데? 지금 이렇게 항상 가득 났거든요. 이게 이제 혼자 먹기 좋다고 이렇게 추천해주셔서 이거 하나 시키고 그리고 고기 혹시 모자랄까봐 이거 추가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버섯도 추가했어요. 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한상 차림이야. 지금 여기 떠들어 제조했거든요. 여기 청두분들은 이렇게 참기름에 마늘이랑 다진 마늘이랑 이렇게 대파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 국물 자체가 기름인데 왜 참기름에 찍어 먹지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맵잖아요. 이게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참기름이 매운맛을 다 축적시켜요. 여기 분들이 이렇게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마라 고추에 절인 고기인데? 이거 왕매우겠는데? 하나 더. 익었다. 와, 진짜 빨갛다. 약간 이것보다 실비김치 느낌. 그리고 왜 중국 훠궈는 국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알겠어. 이게 진짜 다 기름이야. 다 기름.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근데 이거 다 기름이니까 살 엄청 찌겠죠? 아니 근데 제가 청도 돌아다니고 오면서 이거 탈진 사람이 못 먹어. 다 날씬해. 근데 청도는 또 이게 주식이잖아. 신기하네. 부럽다. 이거 콜레스테롤 짜겠지? 지금 훠궈 다 먹고 나왔는데 훠궈는 양 조절이 어렵네. 이렇게 제가 시킨 메뉴 다 해서 총 197원 거의 3만? 3만 8천원? 그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훠궈도 맛있긴 맛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얼마나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냥 일단 먹고 싶은 거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처럼 혼자 오시는 분들은 훠궈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근데 2인 이상 올 거면은 차라리 훠궈가 낫다. 그리고 이제 저녁도 먹었겠다? 바로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 노래방. 그래서 노래방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아니 KTV라고 해가지고 나는 노래방인 줄 알았지, 동네 노래방. 이거 무슨 완전 클럽인데? 여기로 오라고 하거든요? 이거 완전 클럽 아니야, 클럽. 아니 여기 완전 핫플이잖아. 지금 그러기에 내 모습 너무 초라한데? 여기가 이제 약간 홍대랑 강남 그리고 이태원 느낌? 아니 여기 완전 클럽인데 여기 완전 삐까뻔쩍하잖아. 중국 노래방 클럽도 미쳤네. 근데 여기 지금 다 외국인이거든요? 나 혼자 영어 못해. 가보고 싶었던 주체구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사람이 많네. 오늘이 주말이라 그런가 봐. 외국인은 저기서 검사해서 들어가면 되나? 외국인은 이렇게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아 일단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저기 KFC 있는 거 같은데? 익스큐즈미 징걸버거 세트. 징걸버거 세트. 下边 일단 배고파. 밥부터 먹고 가야겠어. 주체구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 청두에 대표적인 4대 관광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체구라고 해요. 특히 이 땅덩어리 넓은 중국에서도 산은 황산, 강은 계림, 계곡은 장가계, 그리고 물은 주체구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 중국 내에서도 4대 절경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라 이렇게 청두 온 김에 주체구 일정도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이제 주체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두 시내에서 4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리도 거리인데 아직까지 주체국까지 가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주체국까지 가는 법은 패키지 상품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청두에서 묵었던 호스텔 직원들도 여기 중국인들도 주체국을 투어 패키지 해가지고 가는데 중국어도 못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갈 거냐고 걱정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뭐 뭐든 부딪히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만약 제가 먼저 가보고 정 안 되면은 그냥 주체구는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걸로 하고 어찌됐건 지금 기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차 좋은데? 제가 이거 티켓 예약할 때 기차 좌석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육박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유여행으로 부채고 오실 거면은 미리 티켓, 기차 티켓 좌석으로 예매하셔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시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아. 앉아서 가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추워.
저는 지금 이제 진강단이라는 역에 도착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부채구가 아니라 여기 역에서 나가서 버스를 타고 또 한 시간 정도 더 가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내려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가면은 버스 있겠지? 여기 사람들이 따라가면 되겠지? 근데 벌써부터 뭔가 풍경이 쩔어요. 멋있어. 와, 여기 오늘 온 사람도 많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도 많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깃발을 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다 뭐겠지? 중국 내에서도 추가 패키지로 온 거겠지? 이거 다 패키지 버스인가? 나는 뭘 타면 되는 걸까? 혼자 온 것 같은 사람을 따라가자. 지금 저 앞에 있는 분 혼자 온 것 같아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송판. 그 송판. 아, 제일 낫지. 와, 어째? 맞나, 이거? 아, 여기 기차역 나오면은 미니밴 같은 게 쫙 서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밴에 타고 있는 분들 보니까 다 개인으로 온 것 같아, 나처럼. 외국인은 나밖에 없긴 한데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동안 혼여행 짬밥으로 이거 맞아. 그래, 이거 맞아. 진강간역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다 내려서 다시 내렸는데 저기는 나가는 거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지? 주자이거. 주자이거만. 버스 where is? 버스. 아. 택스. 아, 오케이. 시시. 여기서 버스 티켓을 사서 다시 그 주자이거로 이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자이거 이거랑. 이거랑. 아, 오케이. 기다려보. 42원. 오케이, 시시. 저기 있다. 피겼다. 빨리. 빨리. 어디. 6시 반 출발. 오케이. 이 정도면은 자유여행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거기 청두에서 진강간역까지 2시간. 그리고 진강간역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3시간 반. 그래서 여기서 부채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 길을 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많이 춥긴 춥나 봐. 6월인데도 털옷을 많이 펴고 있어요. 청주는 완전 더워가지고 사람들 거의 반 벗고 다니는데 여기 분들은 다 긴팔 아니면은 다 바람막이 하나라도 다 걸치고 있어요. 완전 다르다. 지금 왠지 모르는데 사운드 나. 지금 버스가 멈췄거든요? 근데 내리는 사람 있고 안 내리는 사람 있는 거 보면은 나도 여기서 내려야 되나? 호텔을 예약했어요? 네. 어디서 예약했어요? 그 홀리데이. 홀리데이?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요. 거기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호텔로. 이제 내일 우리가 짐 싸고 들어가잖아요. 그 문어구에서 우리는 호텔 예약했거든요. 저 여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 주자이거즈 그 바 입구 쪽에 바로 있다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무 사람이 다 쓸수가. 네,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시, 바이바이. 지금 여기 주자이거즈 내렸고요. 아까 그 터미널에서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거의 9시 20분이거든요? 그러면은 3시간 정도 걸렸네? 그럼 총해서 6시간. 오늘 하루도 이동하는데 하루 다 썼어요. 근데 일정만 어느 정도 여유 있으시다면은
자유여행으로 구체국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오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호텔 가가지고 체크인하고 밥 먹고 하루 끝내야 될 것 같아. 와 근데 여기 운치 미쳤다. 쩌는데? 식당을 보러 가야겠다. 여기 식당. 오늘 아까 KFC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12 but this go out there or go that place and eat. That's okay. Okay. 오 좋은데 여기가 이제 구체구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1박에 5만원대로 예약했거든요. 근데 침대도 두 개나 있고 세면대도 있고 화장실 볼까? 화장실 상태도 완전 깨끗해. 아무튼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볼게요. 오 여긴 뭔 호텔인데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있냐. 여기 있는 식당에서 아무 데나 가면 될 것 같아요. 헉, 과일도 맛있겠다. 이거 맛있나? 스윗? 또샤워팅 슈칸? 10? 10?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셀프 저울개인데? 셀프 저울개? 저걸로 어떻게 재는 거지 무게를? 제시 밥을 먹으러 가보자. 밥. 어 체리도 맛있겠다. 이건 뭐지? 체리? 체리? 아 체리 체리. 또 샤오첸? 슈파. 슈파? 18. 18원. 18원. 하우츠마? 하우츠마? 아 여기 까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껍질이 따여 있는 게 더 맛있다는데? 테스트. 아 이거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어있네. 앵두 아 차이리 이게 더 잘 익었어요. 뭔가 건부가 하우츠 하우츠 맛있다. 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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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또 먹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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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면 됐어. 아 18원에 준다는 게 아니라 저울이네. 저울이 되네. 난 또 서비스로 준다는 줄 알았지. 29 29 잠깐만 29면 얼마야? 6천원? 에 몰라 두고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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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두고 먹으면서 먹지 뭐. 아유 몰라 그냥 여기 며칠 더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먹지 뭐. 그나저나 어디가 맛있으려나? 간단하게 만두? 이거는 이거는 응? What do you want? 아 뭐 원하냐고. 하우츠 하우츠마 하우츠 샤자왕아 야 하우츠?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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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자왕아 샤자왕没有啦 没有啦 你可以做牛肉大葱没有牛肉大葱 하우츠 하우츠 두 번째 하우츠 자가 하우츠 这个好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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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好
아까 중국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토마토 만둣국, 토마토탕 만둣국. 양이 너무 조그만데 빅할 거 그랬나? 그럼 아무튼 일단 먹어볼게요. 토마토 조그만. 오늘은 이제 이동하는 영상이 대부분이었나?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짜 장관이다 장관이야. 아 진짜 무대거리 뭐지? 뭐지? 아 끝났다. 울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중국 구체구에 있고요. 어제 새벽 내내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구체구 가려고 나와보니까 저 산에 안개 낀 거 보이세요? 와 산신령 나타날 것 같아. 너무 멋있다. 이제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구체구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식도 먹었겠다 소화시킬 겸 슬슬 구체구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판다가 여기도 있네. 어제 이제 좀 숙소에서 구체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구체구에 자이언트 판다가 산대요. 야생 자이언트 판다가 그냥 이 산 속에 다니면서 살고 있대요. 그만큼 여기 자연이 좋으니까 그렇게 야생에서 서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더 구체구가 기대돼.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오샹홀로 약간 그건가? 도를 아십니다 이런 건가? 암튼 제가 진짜 여기 청도 오면은 꼭 가보고 싶었던 구체구 함께 가보시죠. 이 구체구가 4월부터 11월까지였나? 그때까지가 딱 성수기래요. 그래서 그때 딱 성수기 기간 때는 오픈 시간이 8시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이것 좀 봐. 사람들 진짜 부지런해. 그냥 여기 줄 따라서면 되나?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티켓 검사하고 들어오면은 저 버스를 타고 올라가나 보다.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내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봐. 여기서부터 이제 다 문 앞이다. 그리고 여기 내리니까 뭐 전통 의상 체험하는 거랑 이렇게 추우니까 옷도 팔고 있거든요. 얼마일까 이거? 싸면은 나도 하나 입어야겠다. 多少钱? 어 90? 90이면 괜찮은데? 하나 사 입어야겠다. 나 너무 추워. 어 이것도 이쁜데? 60. 어? 이거는 더 싸네 60. 이거 이렇게 해봐도 돼요? 漂亮? 漂亮. 이쁘네 이쁘네. 아 이쁘네. 뭐가 더 어울리지? 어, 와리, 어, 페어량, 페어량. 이거 페어량? 오케이. 아, 이거 입으니까 좀 따뜻하다. 한번 구경을 해볼까? 그리고 여기 구체구 안에 9개의 마을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 구체구라고 해요. 여기를 이제 1970년도에 여기서 일하던 티베트인이 여기 구체구를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 1970년도면은 발견한 지 별로 안 됐는데? 근데 확실히 아직 물을 못 보긴 했는데 이 풍경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어요. 어? 새새 물소리가 들린다. 물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나저나 물이 진짜 깨끗하다. 여기 소질 맑은 거 봐요. 아니 물 색깔이 어쩜 이래? 여기도 예쁜데 이제 구체구 그 뭐지 제일 유명한 데가 있대요. 뭐 우아해랑 뭐 이곳저곳 있다는데 거기는 또 얼마나 예쁠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판다해. 이름이 판다해래요. 판다해. 여기가 이제 판다해라고 이름이 붙여진 데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판다들이 자이언트 판다들이 여기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다들이 이 호수에 나와서 물놀이를 하는 걸 제일 좋아해가지고 판다해라고 지었고 또 두 번째는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위에서 보면은 무슨 검은 점이 보인대요. 그게 또 판다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판다해라고 지어줬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정해진 사실은 없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될 것 같아. 또 팬더해라고 누가 저기다 팬더 머리띠 버리고 왔네. 역시 자연은 인간이 망친다고 하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암튼 팬더에 봤으니까 이제 우아해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 맛있겠다 옥수수. 이거 옥수수 짱 맛있겠다. 또 샤오첸? 여마 시저바? 아니 여기 계단기로 쳐주세요. 10원. 이거 말까지? 하우츠. 이제 태고더만 말르더만. 워시 한글은? 한국어다. 오. 쎄쎄. 근데 소시지도 맛있겠네. 즐거워서 하우츠. 아 이거 하우츠래. 네, 즐거워서 하우츠다. 하나 먹어볼까? 속는데 치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로. 아 이거. 이거. 이거를 또 마라소스에 찍어 먹는 건가 보다. 묻혀서 먹는 건가? 네, 라주 다음 저한테 남겨 놓아라. 맛있어. 여기 중화권은 소세지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소세지가 약간 탱글탱글? 아저씨 추천 픽 좋았어. 우와 짱이다. 와 진짜 이쁘다.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 한 곳. 우화해. 우화해래요. 우화해. 제가 이거 보러 구치구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가 물 색깔이 다 못 담네. 저 물 위에 비친 산 보이세요? 너무 멋있다. 수질도 엄청 깨끗해. 여기 물 속이 다 보여요. 왜 그런 말도 있대요. 황산을 보면은 이제 다른 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부채구 물을 보면은 진짜 다른 물은 눈에도 안 찬다 그러는데 딱 맞는 것 같아.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 개인적으로 스위스도 다녀왔었지만 스위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떻게 물 색깔이 이러지? 그리고 여기 호수 물이 석회물인데 약간의 탄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물 속에 있는 나무들이 절대 안 썩는데요. 근데 진짜 보니까 이제 막 떨어진 것 같아. 진짜 하나도 안 떨었네? 진짜 이거 보면은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저기 물이 담궈진 곳은 안 썩었는데 여기는 썩어가지고 이끼 끼고 난리 났어. 헉,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탄산 때문에 잘 얼지도 않는데요, 겨울에. 진짜 자연이란 뭘까? 어머, 신기해. 그러고 보니까 나 체크아웃을 안 했네.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헐. 빨리 나가 체크아웃하고 셔틀도 1시 반쯤에 있으니까 셔틀 타고 이제 다시 청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나왔다. 완전 아수라장이구만. 지금 기차까지 딱 1시간 10분 남았거든요? 근데 58km 남았어. 갈 수 있겠지? 아니 차가 움직이는 지금 여기 사람들 버스에서 내려서 난리 났어. 지금 아저씨도 답답한가 봐.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아스바. 버스는 잡아? 기차 떠났다. 끝났다. 갔어, 기차. 다음 기차도 없어요, 어떡해? 저녁 기차도 없네? 나 어떡하지? 구체구가 변수일 줄이야. 나 데려가. 제시 다행이다 오늘 갈 수 있어서. 역시 신난 날 버리지 않았어. 근데 왜 기차역이랑 다른 데로 가지? 여기 아 버스를 타고 가는구나. 버스 타고 가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 오늘 안 가는 것보다 낫지. 버스라도 타자. 아 여기 앉아야겠다. 버스 타고 가면 한 10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긴 여정이 될 것 같으니 가기 전에 물이랑 이런 것 좀 사야겠다. 물 하나랑 이런 건 뭐지? 이거 这个만 好吃吗? 好吃? 好吃? 挺好吃的 한번 먹어볼까요? 간식 같은 간식거리 같은 건가 봐. 挺好吃的 高原的蒙牛奶糖 이건 多少钱? 多少钱你就可以这几个这是一样的价这是一个价来我给你这个袋子 여기 여기 담으면 된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담자. 这个很好吃的这些都很好吃的 아마 这些都可以拼啊이거好吃好吃이거이거好吃的啊这些没有啊이거있어있어이거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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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0 나왔거든요. 10원에 2,000원이니까 30이면 6,000원? 호구 맞은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오늘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어제 체리랑 인도랑 오늘 간식 아주 푸짐하고만 몇 시간 갈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어. 한번 먹어볼까? 이 카라멜이네. 카라멜, 우유 카라멜. 아무튼 저는 부채구에서 1박 2일을 보내고 기차를 놓치던 바람에 지금 버스 타고 다시 청도로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5시간 동안 부채구를 걸어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왜 사람들이 자연을 보려면 중국에 가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여기 진짜 오고 갔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일정 여유가 있으면 꼭 와보시는 걸 강력 추천, 완전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부채구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청도 시내에서 만나요. 안녕, 짤지에. ...에서 다시 청두로 돌아왔고요. 오늘이 청두에서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은 멀리 안 나가고 여기 청두 시내에도 둘러볼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청두 시내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일단 춘시루는 호스텔 부근이라서 많이 둘러봤으니까 패스하고 오늘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한번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티켓을 끊으면 되겠다. 잉글리시. 오, 나름 지하철 잘 돼있네. 피플 스파이크. 아. 저는 지금 여기 청두 내에서도 유명한 인민공원에 왔고요. 여기가 이제 어떤 공원이냐면은 잠깐만. 아, 나 이거 보고 왔는데? 아무튼 이런 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약간 탑골공원 느낌 나요. 탑골공원 느낌. 버스킹 공연하시나 봐. 지금 어르신들 버스킹 공연하시나 봐. 저렇게 취미 가지고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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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뭐야? 근데 이 춤을 다들 외우고 계셔. 춤을 다 똑같이 추셔. 약간 라인 댄스 그런 느낌인가? 아주 여기 공원 초입구인데 벌써부터 재밌어.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먹을 것도 되게 많이 파네.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여기서 뭐 좀 먹어볼까? 어머, 이건 뭐야?
판다 음료수랑 이런 건가 본데? 이렇게 주나 봐요, 음료수를. 짱귀여, 짱귀여. 나도 하나 사 먹어봐야지. 아, 작아, 작아. 저거 다 크림인가? 초코도 더 뿌리고. 뭐야, 저 형형색색도 더 뿌리고. 너무 귀엽다. 이거 봐봐, 이거. 짱귀엽죠? 이거 통도 진짜 대나무 통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다 크림인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 아닌가? 이 안에 뭐가 있나? 아, 뭐가 있네. 아, 뭐지, 이거? 이거 멀랑말랑, 말랑말랑 흥얼거리는 게 있거든요? 코코넛. 아, 근데 크림이랑 코코넛이랑 조합이 뭔가 좀 안 어울리긴 한다.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휘핑크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건 그냥 진짜 휘핑크림 좋아하지 않는 이상 사진 찍을 용으로만 먹어보는 걸로. 어우, 늦게. 여기가 이제 공원 입구인가 본데? 우와, 여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 것 같아요. 다들 차 마시고 계셔. 사람 진짜 많다. 우와. 아, 차량 마칠 다가도 이렇게 팔아요, 공원에서. 수박도 맛있겠다. 지금 대충 눈치껏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을 사가서 차랑 같이 마셔도 되나봐. 이따가 좀 더 돌아다니다 다리 아프면은 저기서 좀 차 마시면서 쉬어야겠다. 오? 우와! 그리고 여기 공원에서 이렇게 배도 탈 수 있나봐요. 저것도 재밌겠다. 노저어줄 사람이 없어서 패스. 우와!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 이거 뭐라고 하지? 이 춤? 블루스? 이거 되게 꽤부꽤 多少钱? 유튜브 아? 유튜브 뭔가? 워시한 걸로 띵크가 이게 마작인가? 약간 한국어로 치면 장기나 바둑 같은 느낌? 중국 상치. 중국 상치. 叫啥那个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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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叫
어, 여기는 이제 금붕어가 뭐 이렇게 많냐? 여기는 약간 이제 그건가 봐요. 금붕어존? 금붕어 봐봐. 진짜 많아.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달려와요. 여기서 뭔 좋은 소리 들리는데? 우와, 여기도 차 마시는 데인가 봐. 우와, 여기 분위기 쩌는데? 우와, 짱인데? 아니, 여기 공원 구경하는데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구경할 게 너무 다양하고 많아. 이거는 그냥 가서 아무데나 앉으면 되나?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이 뭐 이리 많냐? 자리가 이끌려나? 뭐 이리 많냐? 아, 이거 혼자 먹기 너무 많은데? 오, 지금 자리 났어. 차를 어디서 주문하면 되나요? 티 오더. 이거 where? 지금 아.
아. 레몬 워터? 그린티, 그린티 먹어야겠다. 핸드메이드, 응. 이거. 그리고 차도 주문했고. 이거 보니까 이제 차 마시면서 해바라기 씻어먹고 뭐 음식들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쉬면서 시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차를 시키면은 물을 계속 리필해서 마셔도 된대요. 한마디로 여기 시간 제한이 없다는 뜻이지. 但是它味它人没变啊。哦，哦， 머리 왜 이렇게 조금 자라지? 응. 아. 等一分钟。进不动。加水。啊，有点，这些。啊， 이거 우린 다음에 물 넣으라고? 그냥 따르면 되나? 이렇게 입이 어느 정도 울어지면은 그때 넣는 거 본가 봐요, 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왜 안 나오지? 이게 아닌가? 아이씨, 이거 뭐야? 아, 이거를 열어야 되는구나. 아,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뜨거운 게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중국의 문화라고 하니까 중국의 야수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봐야지. 확실히 분위기는 좋은데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이건 또 뭐야?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뭘 보고 있는 거요? 응? 남성. 응? 응? 러시아한 걸로. 뭔지 몰라. 친구 너무. 75년 출생. 91년생. 키 173. 이런 게 뭐라고 써있어요? 중국어로 써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 여기는 이렇게 사진도 붙어있네? 청주시 출신으로 모 예술학교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건강하며 인품이 좋고 성숙하고 듬직하며 직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연수입이 15에서 16만 이하이며 조건이 좋고 부모는 모두 보장된다. 아, 여기 배우자 선택 기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건가 봐요. 중매? 길거리 중매? 그런 건가 보다.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건 키 165cm 내외,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고, 온화 성격, 이해심, 신체 건강, 좋은 이미지. 착하고 착실하고 진취적이며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가족을 꾸리고 온화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여자아이. 이거 나네 나. 88년생 키 180m. 이 사람은 오 대학 교수래요. 대학 교수. 연수입이 20만 위안 이상. 그리고 교양 있고 예의도 알고 이미지 기질이 좋고 지금은 이미 부모님이 퇴직해서 새 식구가 화목하대요. 아 근데 이 사람은 88년생인데 95년생부터를 원하네. 참네. 너무 어린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핑크색 여자 맞네. 여성. 근데 남자는 저거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여자는 엄청 많다. 여기 이렇게 쫙 다 여자예요. 핑크색 여자 거를 한번 볼까? 나랑 조건이 비슷한 사람 93년 그리고 163 한번 볼까? 이제 이 사람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부모님도 퇴직하셨습니다. 93년생에서 88년생 키 170m 이상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대. 사업. 몸이 건강하고 중요하지.
그리고 효성스럽고 선량한 연남이 있다. 그리고 밑에 부모님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어놨네. 어머, 여기는 69년생도 있어요. 69년생도 이제 여기 걸어놓으셨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문화다. 여기는 이제 중국인밖에 못 가나? 한국인? 한국인 못 가나? 한국인? 我是韩国人。你不是中国人吧？Where are you from? 我是韩国人。韩国人。韩国人。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머님이랑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이게 다 아들 딸 결혼시키려고 여기서 구경을 하시나 봐요. 여기 중국공원 재밌네. 구경할 게 많아서 재밌어. 어머, 여기는 놀이공원인가 보네? 공원 안에 무슨 놀이공원이 다 있네? 근데 오늘 휴무인가 봐요. 오늘 운영을 안 하네. 이렇게 범벅카 타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꼬마기차. 꼬마기차 타는 것도 있고, 회전목마도 있고. 우와, 여기 회전근에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롤러코스터인가 보다. 아, 여기 약간 그거다. 탑골공원 플러스 어린이 대공원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고 나이 상관없이 약간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인 것 같아요. 그냥 공원만 간단하게 둘러봐야지 하고 왔는데 벌써 몇 시야? 여기 3시간이네요. 이제 그럼 성주공원 구경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왔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이제 환샤이 상주 관찰항자라고 그 청나라 때 건축물들이랑 상점들이 그 모여있는 전통거리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건물들이 전통적인 느낌이 나긴 해. 약간 삼청동 느낌인가? 어, 저기 뭐 한다, 저기 뭐 한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 분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어머, 이렇게 길거리 귀파기 체험도 할 수 있네. 근데 지금 만석이라서 이따 둘러보고 오면서 한번 받아봐야겠다. 근데 와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어. 그리고 구경할 거리랑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와보면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파는 거야? 이건 뭐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허거 먹을 때 넣어 먹는 재료 아닌가? 아, 시식.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약간 알로에 농축액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음료수 종류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포로 만들어서 물이랑 사먹는 건가 보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신기하구만. 여기는 또 뭐야? 약간 박물관 느낌 나는데? 박물관 느낌? 아, 술 파는 곳이었네. 고량주인가? 고량주? 얼마야? 이거 펜도술 1299위안 20만원? 우와, 이건 또 뭐야? 이거는 19,999위안. 이 술은 22,800위안.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약간 여기 중국 술 중에서도 명품인가봐요. 완전 짱이다. 갑자기 궁금한 거, 20,000위안짜리 술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있으니까 파는 거겠지? 여기는 약간 이제 먹거리 식당들 있는 데인가 본데? 이런 음식들도 맛있겠다. 어, 꼬치들도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 게 진짜 많네. 이것도 많이 사가는데 이거 뭐지? 오리? 오리인가? 또 샤오치에? 10원. 아, 10원? 10원?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카페 도넛. 쫀득쫀득해. 근데 여기 거리를 되게 잘 꾸며놨다. 거리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없어. 이건 뭐야? 아, 판다 스탬프. 아, little? 아, 이걸 사면은, 아, buy 하면 스탬프 프리? 아, 저 노트 하나 사면은 스탬프를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나 봐요. 팬더 스탬프. 진짜 청두는 판다로 돈 긁어 모으네, 그냥. 이건 또 뭐야? What is this? 이거. 어? 잘라? 아. 이거, 나? 나 이렇게, 이렇게, 염소? 또 젖은 이. 이 얼스? 너 해볼까? 오! 재밌겠는데? 안 그리고 하고 싶나 봐. 오케이? 우와! 뭐야? 대박! 어머! 이거를 그냥 쑥싹 잘라냈어. 와, 대박! 페어랑 퓨어리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하기 잘했다. 너무 예쁜데? 이렇게 어, 페어랑 페어랑. 오, 너무 신기해. 오, 이쁘다. 너무 이쁘죠? 이거 하기 잘했다. 이거 완전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기념품일 거 아니야. 나만을 위한 그런 거? 어, 여기, 여기 귀파기 있다. 귀파기. 귀파기 처음에 온 거? 40원. 40원이면 얼마야? 8,000원? 이 사람 많은데? 나 이거로 이거로 아 이거로 여기 여기 이렇게 판자이 샹즈 구경했고 이제 또 다른 곳을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띠디 11인 11원 11원 띠디 띠디 11원인데 30원 달래. 80원 안해 80원 얼쑤 얼쑤 어 잡혔다. 3알 아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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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짧지? 이야. 얼마리요? 아, 찔리. 네, 저는 지금 여기 청두의 진리거리라는 곳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아까 갔던 판샤이 창주는 청나라 때 건축물 거리였다면 이제 여기 진리거리는 삼국시대 그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거리라고 합니다. 뭔가 판자의 장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뭔가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 진리거리 옆에 무우사라고 유비랑 관우 그리고 제갈공명을 기리는 그런
사당 같은 곳이 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삼국지를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잘하는 거 이렇게 길거리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체험하고 그런 거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美女啊今晚打扮那么好看呀今天半夜你也不来跟我讲这个伤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거 약간 옛날 놀이기구? 이런 건가 봐. 아 이거 해보라고? 이거 어떻게 이 동그라미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 慢慢一坐啊你听不听得懂我说话啊听不听得懂我说话啊我是韩国人听得懂啊金箍懂金箍懂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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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하시는 거지? 뭐 빻고 계시는데? 아 이거 사람 아니었어? 헐 이거 사람이 아니어서 모형이었어 모형 퀄리티 미쳤다 사람인 줄 알았어 아까 그 칸자이 상주는 뭔가 삼청동 느낌이었다면은 여기 진리거리는 뭔가 고전적인 느낌? 인사동? 인사동 비슷한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여기도 구경거리가 많고 많 재밌고 막 나 또 뭐 신기한 거 발견했어 이거 뭐야? 이거를 뭐 하시는 거지? 우와 사진만 보고 찰흙으로 이렇게 빚는 건가 봐요 너무 신기한데? 짱 신기하다 중국에 고수들이 많네 아 저 먹어보라고? 이거 시식하라고 이거 주셨어요 요지 오리고기인가 봐 이거 한번 먹어봐 혼자 오래 봐, 맛있다. 아, 시원해. 여기는 이제 길거리 음식 파는데, 먹거리 골목 같아요. 여기 이제 거리에서 음식 같은 거 팔고, 여기 옆에는 먹을 수 있는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친구가 있나봐 갑자기 코를 확 뚫고 들어왔어 은혜가 역시 내 코는 맞았어 우와 이거 뭐야? 생 대파를 뭘로 감싼 거지 저거? 이거 약간 슬러시 같은 건가 봐요 얼마라고? 이거 원 아, 이거 6 아 6원이래 6원 谢谢 아 이거 뭔가 시지? 아 이거 그거다 두유네 두유인데 얼린 거 얼린 두유네 이건 뭐야? 옛거리에 지금 시식물이 들어왔네 재밌겠다 근데 저거 나 혼자 하면 겁나 웃기겠지? 저는 지금 진리거리 다 구경 다 하고 여기 청두에서 훠궈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국에서 또 해먹으려고 사천 재료들 파는 데 왔고요 훠궈 재료 좀 사가야겠어 那个叫啥？微信爱。啊，微信爱，微信爱。记录什么？哦，金不动。哦，金不动。拜拜。外国人。拜拜。中国人，就知道了。他中国人，外国人。嘴巴，要开。这个。这个。但这个没有。没有？嗯。这个没有。 이거 이거 이거는? 这个没有，这个没有。那个芝麻油，这个也没有啊。没有。啊，没有。다 없네. 오 마이 갓. 아이씨. 아 이제 슬슬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볼까?
천천? 对对对 한 걸음. 아, 무슨 자리야. 谢谢.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 영업하셔서 들어와 봤어. 물어보니까 이거 천천집이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꼬치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가져와서 먹으면 되나봐요. 찡구동, 찡구동. 뭐라고 하시는 거죠? 물어봐요. 파파고, 파파고. 我说你不嫌弃这个菜，就一起吃这个来味的，一起在这里吃。 아, 같이 먹자고? 같이 먹자고요? 아, 같이 먹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연찮게 합격했네, 합격. 아, 하우츠. 셰셰. 이거 먹어보라고 주셨거든요? 好吃好吃哦谢谢嗯嗯嗯嗯来吧，청배，청배，국물도 따라주셨어요. 지금 고량주 가져오셨거든요. 이거 몇 도야 몇 도? 52도래 52도. 와. 이것도 많아. 천도 환영이. 천도 환영. 보이고. 어우 목이 터져갈 것 같아. 배불러 그만 주세요. 이거 제가. 아 이거 하신다고. 이거 이거 식 오. 谢谢。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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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